Stop on a Dutch라는 노래를 함께 배워볼 거예요. 노래 가사, 노래 제목 보니까 Stop on a Dutch. 다트가 필요하네요. 자, 저는 오늘 이런 원래 이제 짐 활동에서 많이 활용이 되는 마커를 좀 준비를 해봤어요. 자, 이런 것들 없으시면 집에서 색상지 같은 거 잘라서 바닥에 붙이시면 되거든요. 자, 이런 동그란 그 뭐 여러 가지 색깔이 있는 것들을 바닥에 하나씩 깔아놓고 노래에서 Stop on a Dot 할 때 Stop on a Dot 할 때 Stop에서 요 동그라미 위에 탁 선은 멈추는 그런 활동이에요. 그래서 우리 아이들이 좀 미끄러지지 않도록 잘 그 바닥에 붙이는 것들을 고정하거나 이런 마커 같은 거 있으시면 이런 것들은 잘 미끄러지지 않는 거라서 이렇게 바닥에 약간 점착성이 있게 살짝 붙기도 하거든요. 그래서 이런 거 활용하셔도 좋은데 이렇게 여러 가지 색깔을 하셔야 아이들과 Stop on a dot 했을 때 이 딱 멈췄을 때 어떤 색깔 위에 너가 섰니? 뭐 이런 확장 활동도 같이 연계할 수가 있기 때문에 다양한 색깔로 바닥에 깔 수 있는 이런 다트를 좀 준비해 주시면 좋고요. 이렇게 여기저기 깔아 놓은 다음에 같이 움직여 볼 거예요. 요 노래 배워보시면 아시겠지만 노래에서 우리가 걷는 게 있고요. 또 점프하는 게 있고요. 뛰는 게 있어요. 그래서 walk and stop on a dot. 그 다음에 jump and stop on a dot, 그 다음에 run and stop on a dot 이렇게 세 개의 활동이 노래 가사 안에 있으니까 함께 배워보시고 이따가 그 진짜 하는 것처럼 우리 한번 해볼게요. 가사 잘 보시고 한번 해보세요. Oh, well, you walk, walk, walk and walk, walk, walk. Oh, well, you walk, walk, walk and stop on a dot. Oh, well, you walk, walk, walk and walk, walk, walk. Oh, well, you walk, walk, walk and stop on a dot. 자, 이 절은 점프입니다. Jump, jump, jump and jump, jump, jump. Oh, well, you jump, jump, jump and stop on a dot. Oh, well, you jump, jump, jump and jump, jump, jump. Oh, well, you jump, jump, jump and stop on a dot. 자, 이제 뛰어볼까요? Ru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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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and run, run, run. Will you ru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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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and stop on a dot? Will you ru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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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and run, run, run? Will you ru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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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and stop on a dot? 자, 이 노래는 배우기 그렇게 어렵지 않으시죠? 제가 매일 이 노래, 저 노래 소개시켜 드리는데 알고 보니까 따라하기 너무 어려운데 제가 이 정도 따라하실 수 있죠? 이렇게 말씀드린 노래도 있긴 한 거예요. 죄송합니다. 자, 이 노래는 그래도 얼추 따라하실 수 있으실 것 같아요. 아이들에게 그 이런 활동이 좀 반복이 되다 보면 아이가 어디서 스탑이 나올지를 스스로 기억하게 돼요. 그래서 음악적인 기억력도 함께 향상시킬 수 있기 때문에 이런 활동은 한 번만 하는 게 아니라 음악도 여러 번 들으면서 여러 번 해주는 거 굉장히 좋거든요. 그리고 어머님이 stop on a dot 할 때 stop 하기 전에 이런 손으로 하는 수신호, 수화, American Sign Language, 미국 수화인데요. 킹덤뮤직에서 이런 사인들을 많이 해주고 있거든요. 막 멈춰! 이렇게 소리를 지르기보다 이렇게 행동으로써 stop을 알려주는 거예요. 자, 한번 엄마의 진행 버전으로 한번 저랑 같이 한번 해보시죠. 자, 우리 아이랑 당연히 한번 걸어보고 점프해보고 러닝 해본 다음에 자, 우리 걸어가보자. Walk, walk, walk. And stop. Go walk,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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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walk. And stop. 자, stop 하기 전에는 and라고 미리 큐 사인을 주시는 게 아이들이 마음의 준비를 하기 굉장히 좋답니다. Jump. And stop. Jump,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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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and stop. 이제 신나게 뛰어볼까? Ready, ru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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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and stop. Go, run, run, and stop. 와, 잘했어요. 자, 우리 아이랑 즐거운 Stop on a Dot 시간 되보시기 바랍니다.